태연 씨하고 우리 김종국 씨는 또 요 만남이 또 남다릅니다. 그렇죠? 아, 옛날에 있었죠. 놀랄만한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예. 약간 좀 화제가 됐어요. 뭘 했는데요? 예. 뭐 했어요? 뭐 스타 뭐 데이트라고 예. 제가 터보 때 예. 저는 데뷔하기 전에 오 진짜요? 팬으로 예. 만나가지고 네. 같이 예. 스타 데이트를 하고 당연하실 때 생각나 형이 갑자기 진수가 잘 지내냐 이거 진수가 잘 지내냐 이거 야! 말도 안 했어 이렇게 말 맞추면 안 했어 아 그게 뭐냐면 김종국 씨랑 저랑 2년 정도 같이 엑스맨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만 절 솔직히 모를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아, 오늘은 가서 내가 그때 진숙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2주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야지. 계속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얘기 안 한 거야? 아니, 근데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때 오빠가 워낙 여자들하고 말을 안 섞기도 아, 맞아, 하고. 맞아. 그때 여자친구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 형 그런 얘기까지 해.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언제 얘기하나 이러고 있는데 오빠가 카메라 돌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 맞아 맞아 오랜만이다 진수가 이랬어 이래서 아, 맞아 맞아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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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채연 씨도 이제 봐. 유명한 연예인이 됐는데 내가 그치? 괜히 그거를 뭐 얘기하는 거가 그렇잖아 네. 야 그렇게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모른 척했다 야 그럼 컷 아, 나도 사실 그거 보면서 오해 많이 했거든 아, 무조건 일이 있구나 둘이 그렇게 다 된 김에 한번 만나보는 것도 이제 나의 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아,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남이 만나는 거 아닌 말고 가 아니 아닌 말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차가지고 아니 혼인 전에는 마구 만날 수 있거든 저는 마구 만날 수 있어요 지혜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엮고 세 분 중에는 KCM이 지금 데뷔가 제일 늦습니다. 네. 어, 그래요? 2004년. 네. 2004년 맞아. 그죠? 네, 저 1집 나왔을 때도 제가 네. 사실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택배 같은 건데. 데뷔 후에도? 네. 근데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 일을 하다 보면은 알아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때는 방송이 얼굴 없는 가수로 그렇지. 활동을 해가지고. 중간에. 아 네. 맞다 맞다. 1집 때서 그래서. 아 맞아. 근데 굉장히 저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6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이제 일을 하면 영등포 지하상가에 아, 레코드사가 양쪽에 두 개 있어요. 본인 노래가 나오는 네, 거야? 우와. 이제 그 작기라고 해요. 이렇게 박스 한 그래. 어울려. 어,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예. 양쪽에서 흑백 사진이 나와. 와. 느낌이 나겠다. 감동이야. 아, 진짜. 양쪽에서? 그건, 네, 양쪽에서. 그거야말로 뮤직비디오 아니야? 그럼 제가 작기를 잠깐 멈춰서 와, 딱 그럼. 서서 그 노래 끝날 때까지 누워서 여기 사람들 지나가면 아이컨택 하면서 야, 난데 난데 이 노래 난데 아, 내 노래다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제 노래에 반응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지 사람들은 날 모르지만 내 노래에 반응해주면 너무 행복했어요 듣기만 해도 폴포츠 이후에 진짜 최고의 감동인 것 같아요